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진행을 맡게 된 예비역 중장 김형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약칭 대수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는 지난 2월 8일 첫 방송을 한 이후 그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예비역 장성들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반대하는 이유를 상당히 잘못된 지식과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도대체 어떤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또한 천안함 폭침을 남북한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장병들을 능멸하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자신의 이념이 붉은 달에 물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출범하였고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되고 국가안보가 제자리를 찾게 될 때까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폐기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이적성 합의서가 지닌 문제점은 합의서 1조 1항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1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부터 정례적으로 해오던 동계훈련을 이번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2018년 6월 이후 모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고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음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뻔뻔하게 국회 답변 중 연합훈련을 중단한 적 없다. 일부 훈련을 유예했고 나머지 훈련은 훈련 방식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세현 또는 정경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을 세우면서 야멸차게 대하는 정부가 북한의 70년 숙원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에 버금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북한에게 통 크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적성 합의인 9.19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은 무력 증강 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오직 핵과 미사일 뿐인데 이 합의서에서는 북한 핵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무력 증강이라는 용어는 북한식 용어이며 우리는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국방부가 최근에 펴낸 국방백서로서 국방백서 전체에 걸쳐 무력 증강이란 용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군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전력 증강이란 용어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작성하였고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못한 굴욕적인 합의서이거나 또는 우리 국방부의 책임이 있는 당국자는 이 문건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북한 측과 야합하여 작성한 합의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폐기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는 무엇을 겨냥한 것일까요?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입항 금지 등을 규정한 PSI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9년에 회원국이 되었고
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이고 국제 공조를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폐기되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넷째,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입니다. 정찰행위는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감시하여 우리 측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인 노력이며 방어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기를 통한 공중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반면 우리 측은 우리 군과 미군 정찰 자산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한다는 것은 우리 측의 능력만을 제거하는 매우 불공정, 불평등한 합의라는 것입니다. 안보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군사분 합의를 보면요. 뭐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서 쌍방이 공정하게 다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한다. 비행 금지 구역을 한다. 쌍방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옆집에 강도를 두고 같이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강도는 전과가 많고 저는 그 강도한테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앞으로 내가 강도짓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집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집에 있는 CCTV하고 쌍방이 공정하게 같이 달지 말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를 국회 비준을 피해서 내각에 의한 셀프 비준을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북한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분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도 아닌 북한에 가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북쪽에도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인 문 정권의 위헌적 이적성 합의에 대하여 예비역 장성들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6일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만 한변은 헌법 소원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대수장은 한변의 재청구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에게 고하는 말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두는 상한학교를 나온 장교 출신으로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참군인 정신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이적성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준수와 이행을 독려하면서 영해를 지키다 북한 도발로 인해 순직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에 의한 희생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즉시 사퇴하고 국민과 군 선배들에게 석고 대죄하라. 그 길만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장군의 소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참여는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